안녕하십니까. 안성시 소통협치담당관 윤석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론 브리핑은 최근 안성시 관내 축산물 공판장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대처 계획을 설명하고자 긴급히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민분들의 불안감을 해소될 수 있도록 언론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브리핑 순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 관련 시장님의 브리핑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브리핑 후 질의응답 시간에 댓글로 소속과 성명, 질의사항을 올려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보라 안성시장님의 관내 축산물 공판장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 앞으로의 대처 계획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금번 축산물 공판장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 앞으로의 대처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월 6일 최초 확진자 4명이 발생하여 역학조사 결과 축산물 공판장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안성시는 선제적으로 이동 검체반을 투입하여 3월 6일 17시부터 19시 30분까지 320명을 검사하였습니다. 3월 7일 최초 확진자의 접촉자 등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3월 8일 추가로 관내 5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안성시는 집단 확진자 발생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일시적 폐쇄 행정명령 조치를 취했으며 3월 8일 타시군 포함 누적 확진자는 77명이었습니다. 이후 심층 역학조사가 계속되었으며 3월 9일 누적 확진자 97명, 3월 10일 18시 기준으로는 축산물 공판장 관련 594명 전원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3월 11일 현재 안성시 확진자 75명, 관내 확진자 33명 등 총 10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축산물 공판장 관련자들에 대해서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419명은 자가격리 조치하고 74명에 대해서는 능동감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는 등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집단 발생에 따라 안성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3월 14일 24시까지 공공체육시설 및 시립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사용 중단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광대본 역학조사팀,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경기도청 등 관계기관과의 상황대책회의를 매일 15시에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8일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집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검사자 수가 증가하여 안성시에서는 3월 10일 축산면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현재 보건소 및 공도 임시선별검사소, 축산임시선별검사소까지 총 3개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 두 곳에서는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만 남기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확진자의 접촉자이거나 유증상자께서는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그에 감염 오신 등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공도와 축산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이용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성시는 집단 감염 발생에 따른 신속한 조치로 관내 확진자 수가 3월 8일 52명의 다수 확진자 발생 이후 3월 9일 13명, 3월 10일 2명, 오늘 1명이 발생하여 확진자 발생은 감소 추세를 보이며 전국적으로도 우려했던 확산세가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에 따라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확한 정보 공유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일 오전 10시에 전일 18시 기준의 확진자 현황을 언론에 즉시 공개하여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성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도 절실한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생활화 및 사적 모임을 자제하시고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꼭 받아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소속과 성명, 질의사항을 올려주시면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시간 관계상 답변을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법률신문 이범열 본부장님의 질문입니다. 우리 안성시에는 등록이 안 된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이범열 본부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경기도에서 발동된 3월 8일부터 3월 22일까지 15일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 관내에서는 관내 기업체 및 축산농장 등 관리부서의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검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속검사를 통해서 공도임시선별검사소뿐만 아니라 축산보건지소에도 축산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검사받기 어려운 다수의 공사 현장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이동검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자격 체류 외국인도 검사비 및 격리 치료비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8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근로자는 1,263명이 검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범열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도 검사를 받는 데 있어서의 경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이후에 본인의 처우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용주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언론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널리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안성투데이 홍승걸 대표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중 세 번째, 시민 여러분들께서 예전처럼 최소한의 지역 공개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시 지역 공개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특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많이들 불안해하시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이 지역 공개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그 전국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0년도에는 기존의 읍면동 단위로 지역 공개를 하도록 하였는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개 범위를 시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그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100%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저희가 그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를 공개해서 여러분들이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장소에 가신 적이 있는 분들은 모두 다 빠짐없이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밀접 접촉자가 100% 확인이 돼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또 검사를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그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는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하는 대신에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를 통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오히려 지역이 공개되지 않는 부분은 이 역학조사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BTV 기남방송 주하영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집단 감염의 이유를 밀폐된 공간과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한 장소로 보고 있는데 시에서 파악한 감염 확산 원인은 무엇으로 보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상 밀폐된 공간과 공동생활이 이번 집단 발생에 있어서의 원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이 축산물 공판장의 작업의 특성을 봤을 때 육류 가공 작업장보다는 그 근무자들이 부속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들을 씻기 위해서 휴식 공간인 탈의실과 샤워실을 이용을 했었는데 그런 탈의실하고 샤워실에서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방대본 및 경기도 역학조사 결과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시도 다른 여타의 공통된 원인 외에 특별히 이렇게 축산 가공 공장에서 많이 발생한 이유는 탈의실과 샤워실이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BTV 기남방송 주화영 기자님의 또 질문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집단 감염이나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성시가 취하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네, 최근에 이 사업장에서 집단 감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주 분들께 방역 수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하고 우리 축산 가공 공판장과처럼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저희 검사 인력들이 사업장으로 방문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 사업장 내에서의 전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을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안성시 언론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